그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저 역시도 이 살아가면서 이제 제 삶의 어떤 그 지침이라 그럴까요? 이 가이드가 되는 그런 말씀 또 성경 구절들이 이제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다시 이제 떠올리고 또 되뇌이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왜이 구절을 내 삶의 그 지침으로 삼는 구절로 이것을 제가 묵상하는가 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족은 저절로 그 좋은 성격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자족이 저절로 이렇게 얻어지고 또 성격이 좀 나쁜 부모 만나가지고 자족이 처음부터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자족은 습득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족은 배워가는 거랍니다.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진리 중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집트의 종살이로 신음하던 그들을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 그들을 광야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길인데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여튼 안 빠지고 나온 게 원망과 불평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죽겠다. 저것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그 틈만 나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시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 기회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내버려두면 나이 들면서 저절로 자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망과 불평으로 저절로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몸부림을 통해 노력을 통해 이 자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자족을 배우는 것이냐? 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이 자기가 언제 자족을 배운다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로 나가가지고 막 그냥 마음에 본능적으로 자족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자족을 배우겠지만 여기 보니까 정반대. 어떨 때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천한 자리에 빠지고 실패의 자리에 빠지고 가난으로 배고픔을 겪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도 자족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은혜를 구하면은 내삶 전부가 다 자족을 배우는 이 학습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녀 교육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온 나라를 그냥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뒤집어 놓듯이 그 최순실 씨 문제로 진짜 온 국민들이 이게 집단 우울증이 걸린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딸과 관련해가지고는요, 막 고3 애들이 막 울분을 어떻게 할수 없어 하는 상황이에요. 그왜 그러냐 하니까 이 권력을 가진 이 엄마가 그 딸을 어떻게 키웠냐 하니까 그저께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요. 그 최순실 씨 딸이 고3 때 학교 출석한 날이 고작 17일이래요. 고3 때 학교를 17일 나왔답니다. 하도 얘가 학교를 안 오니까 제 친구가 물었겠죠? 너왜 이렇게 학교를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 딸이 한 대답이 이래요. 나는 대학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잠자느라고 지금 학교에 안 나온다는 게 잠자느라고. 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엄청 사람들이 분노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일 불쌍한 게그 딸이에요. 제일 불쌍한 게. 겉으로는 권력 가진 엄마 만나가지고 뭐내 인생 대박이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왜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쓰라린 실패도 경험하고 비천한 자리에도 빠지고 참이 배고픔에 그 눈물을 흘리는 이런 아픈 과정들을 통해서 자족을 훈련하는데 그 엄마가 그냥 이딸 그걸 그 기회를 다 박탈해 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균형 있게 잘 자랄 수 있겠냐고요. 제 딸이 큰아이가 그 삼수를 해가지고 그 과정과정에는 참 가슴이 아프고 또 좀 억울한 면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본인이 고백하고 저도 그렇게 인정하는 게 이 삼수라는 쓰라린 기간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성숙해지고 얼마나 애가 철이 들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자족을 배워가는지 그 과정이 너무너무 달게 이 아이에게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수능 고3 아이는 시험 잘 봐서 바로 대학 가면은 그래서 감사한 거고요. 재수하게 되면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3년 그 큰아이 뒷바라지하고 작년에 대학 들어가서 허리를 펴려 하니까 둘째가 또 고3이 됐어요. 올 한 해 내내 또 그 자기 엄마가 그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봤잖아요.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날 아침에 제가 얘를 데려다 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안심시키고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일로 수험장 들어가면은 이제 아빠가 네가 그동안 애쓴 만큼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기도할게. 그랬더니 이 녀석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나오도록 기도해야지. 노력한 만큼 나오도록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막 깜짝 놀라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웃었거든요. 사실 얘가 들으면 또 화를 낼지 모르지만 저요 그렇게 얘가 원하는 대로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얘가 준비한 만큼 결과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딸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아빠예요. 저는 제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요 우리 딸이 목사 딸이래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특혜 이 목사가 기도하면 뭐 잘 들어주셔가지고 맨날 그냥 그런 특혜를 누리면서 공부는 요만큼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인생은 늘 형통하고 그럼 최순실 딸하고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암만 목사 딸이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한 것 이상의 은혜는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안 했으면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참 내가 노력 안 하면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뭘 배운다고요? 자족을 배운다. 자족을.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들 특히 한국의 엄마들이요 그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위험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애들이 뭐 물 가운데로 뭐 지나봐야 뭐 하나님 은혜를 알죠. 그거 엄마가 다 해줄게. 물 가운데로 내, 불 가운데 위험한 데는 내가 다 해줄게. 너는 이제 공부만 해라. 그래가지고 막 대한민국의 엄마들 믿으면 막 하늘을 찌릅니다. 막 그런 불과 물을 통과하는 연단의 인물이 돼가지고 막 한국의 엄마들은 막 믿음이 엄청 좋은데요. 애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뭐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 예수교 장로의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단은요. 엄마교예요. 엄마교. 하나는 필요 없구나. 우리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까? 수능 시험 끝나던 날 저녁에 나온 그 기사를 다 보셨죠? 저는 요 근래에 제일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수험생 하나가 이제 시험 보러 갔는데 우리나라 이 수능은 무서운 거 아시죠? 핸드폰 갖고 들어갔다가 들키면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 탈락이 되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년 시험 자기까지 박탈이 돼요. 이렇게 무서운 법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 수험생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어떻게 하다가 자기 핸드폰을 그 애 도시락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1교시 국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싸준 도시락에서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아마 내 생각해 보니까요. 그 엄마가 이제 애 보내고 한숨 돌리고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디 갔냐 그래서 확인 전화하느라고 벨을 아마 울린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아이가 각서 쓰고 퇴장당했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게요 얘가 재수생이에요. 작년에 이미 그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던 그 기억이 있는 아이인데요 1교시 치다가 중간에 쫓겨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모 원망이 되는 이야기겠냐고요.
아, 그랬는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그렇게 쫓겨난 시험장에서 쫓겨난 그 학생이요, 수험생들이 보는 어느 인터넷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자기 심정에 글을 올렸는데요. 뭐 자기 엄마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은 재수가 없다 막 그렇게 비관하고, 그런 글이 아니에요. 그런 글이 아니고 두 가지 거기다가 글을 썼는데, 하나는 뭐냐, 같은 교실에서 시험 본 그 딴 학생들에게 사과하느라고 그 집중하는 시간에 전화벨 울려서 미안하다고 그런 여유로운 그 사과의 글을 올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는 원래 갖고 있는 꿈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내년을 기약할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안도의 글을 거기다 올렸는 걸 제가 기사를 보면서요, 야, 그 엄마가 누군지 몰라도 그 전화벨 그 전화기 그 도시락에 빠뜨린 건 실수지만 애 진짜 잘 키웠다, 이 자족 아닙니까? 자기 실수 때문도 아니고 엄마 실수로 1년에 그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된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여유롭게 자족할 수 있는 게, 저는 야, 이 집이 때 예수 믿는 집이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이런 자족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힘, 이 자족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내 생활 가운데 거기서 제가 배워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이게 자족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저 그러면 이 자족이라는 것이 또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이고 또 그 자족은 배우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전제가 뭡니까? 이 자족에도 감사에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냥 이렇게 세트로 확 주어지는 거는 차등이 없지만, 이 배워나가는 것이라면 고등학문이 있고 저등학문이 있듯이 이 자족에 대해서도, 이 감사에 대해서도 이게 등급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이 얕은 감사가 있느냐 하면은 깊은 감사가 있고요, 또 덜 성숙한 감사가 있는가 하면은 더 성숙한 감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바탕에는 내가 어느 정도 이 자족을 배웠는가, 그것이 결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좀 독특하게 좀 바라봤는데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유명한 말씀인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외치셨나, 이 명절 끝날에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그 명절인데요, 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 나오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 명절인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절기가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초막절을 또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수장절이 아까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왜 헷갈리게 그 같은 명절을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그 부르느냐, 그 왜 그러냐 하니까요, 원래 이 구약의 절기, 이 명절들은 이 농사와 관련된 그런 절기인데요,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과거에 주신 은혜의 역사, 이거를 더 덧붙여가지고 결부시켜가지고 만든 게 구약의 명절이거든요. 방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이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맥추절, 수장절, 이게 다 지금 농사랑 연관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1년 중에 이제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추수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게 수장절인데요. 이걸 광야 생활에, 자기 조상들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로 결부시켜가지고 이게 초막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 끝날, 또 그 다음에 수장절, 또 그 다음에 초막절, 이게 사실은 다 한 이야기예요. 이게 한 절기인데 이렇게 지금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묵상하다가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감사의 3단계, 이 이름에서 제가 이거를 이제 뽑아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세 단계 감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제일 낮은 단계의 감사가 뭐냐? 이게 수장절적인 감사예요.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 농사예요. 수고하여 뿌린 것이 이렇게 참 결실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대한 이 감사, 이거를 표현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이라는 뜻 자체가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 수장절적인 감사는 어떤 거예요? 현재적인 감사. 참 이번 여름, 이번 또 봄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올 한 해 참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게 수장절적인 감사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런가 하면은 1단계를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우리가 2단계로 감사해야 될 감사가 뭐냐 하니까 초막절적인 감사입니다. 초막절은 그 수장절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는 그 수장절에 그치지 않고 자기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던가를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초막을 치고 살면서 그 초막에서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그 행사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수장절적인 감사,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분당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시험 없이 건강하게 한 해가 잘 가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수장절적인 감사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 주간 내내 제 마음에 뜨거움이 밀려왔던 게 뭐냐 하니까 이 초막절적인 감사예요. 제가 태어나서 56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제가 제 재료를 알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제가 가지고 있는 IQ,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재료들을 제가 아는데 이 참 별로 좋지도 않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런가 하면은 내 윗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대에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는 가정의 위기가 오고 이 자녀들이 그냥 오남매는 어떻게 되나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 광야의 연단의 과정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같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나, 자격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넘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할머니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영향을 오늘까지 누리게 되었나. 저는 이 수장절적인 감사도 참 감사했지만 이번에 특히 이 초막절적인 감사, 저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갈수록 영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어서 그냥 발 붓고 잠을 잘 수 있었지, 이 지금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이랬다면 우리 잠 못 잘 상황이에요. 이 무슨 나라가 이렇습니까? 어떻게 그 최순실이라는 그 여자 하나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요. 제가 그 입시생 학부모로서 내 의의가 화도 안 나요. 그 최순실 씨 딸 그 이화여대 붙여주려고 그 엄한 남의 집 두 아이 성적을 깎아내렸대잖아요. 뭘 믿고 우리가 입시를 안심하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겠냐고요. 진짜 참 가슴이 답답한, 사실은 제가 어제 촛불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딴 뜻이 아니고요. 너는 현장에 사는 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울분을 가지고 모여든 이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부실한 나라 가운데 눈물로 모여든 이곳에, 이게 하나님 또 여러분 우리 세월호 때 겪었잖아요. 이 시스템을 바꿔요, 시스템을. 세월호 때 그냥 그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될 좋은 기회를 미친 듯이 싸우다가 지금 바꾸진 시스템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또 이렇게 갈까봐.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모두가 머리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저는요, 미국에 그 뭐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막 걱정들을 하는데 사실은 별로 걱정 안 해요. 미국은요, 제가 알기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엉터리를 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 그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번 기회에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그래서 그 비선 실세 이런 말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도덕심을 의지해서 가는 구조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함부로 손도 못 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게 하나도 안 갖춰져 있는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가 굴러가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초막절적인 감사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이 늘 은혜로 그 눈가가 촉촉해지시면서 부르시던 그 찬양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 어른들의 이 감격, 참 하나님이 우리 윗대 어른들부터 그 광야 생활서부터 어떤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가. 그죠? 올 한 해 뭐 월급 좀 오른 거, 올 한 해 뭐 뭐가 뭐 복금 당첨된 거, 뭐 이런 감사도 우리가 감사지. 그런 얕은 감사, 그것도 중요한 감사지만 더 그 근원적으로 나의 나된 것,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장절적인 감사에서 이 초막절적인 감사, 제가 상징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지구지순한 세 번째 단계의 감사가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적인 감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37절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명절 끝날, 이게 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류 모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쓴 자료를 제가 보고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 자체도 이게 뭐 은혜 덩어리인데요, 배경을 아니까 막 이게 울컥울컥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어떤가 보니까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 제사장 뜰에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순례객들을 위한 두 가지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행사가 뭐냐? 물을 붓는 관제의식을 했답니다. 이제 초막절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물을 기러 와가지고 번제단 위에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행사는 왜 하느냐? 이 초막
초막절 전부터 내려야 될 이 이른 비의 축복을 간구하는 의미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로앗 연못에서 생수를 떠와서 이제 이것을 이제 행렬이 쭉 제사장의 뜰로 들어오면은 제사장들은 언나팔을 불며 이사야서 말씀으로 지은 찬양을 불렀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물을 부으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그 행사가 뭐냐 하니까 번제단 남서쪽에다가 이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이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이 모짜라는 마을의 시내가에서 꺾고 온 건데요. 이걸 시내가에 있는 버드나무에서 이걸 왜 꺾고 왔느냐?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이 버드나무를 번제단 옆에 둔 건 상징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이 버드나무처럼 그래서 이제 이 순례객들이 그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25절의 말씀이 기도문을 낭송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저 버드나무 가지처럼 물이 없으면 이제 내년을 기약할 수 없는 이 나라 이 광야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두 가지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이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절기를 맞아가지고 많은 순례객들이 지금 모여있고 이 두 가지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곁에서 소리를 치고 계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지금 종교적인 절차는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절차에 따른 행사는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생수에 구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왔는데 영안이 어두워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절규 아닐까요 이게? 저는 이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이렇게 울컥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추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생수 붓는 일은 차질 없이 행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세워놓고 이 죽어가는 이 버드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고 이런 종교적인 행사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신앙은 죽어가고 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소리쳐 외치고 계시다면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앞마당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소리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어디서 또 들으시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설교 준비해가지고 군더더기 없애려고 몸부림친 설교를 하고 전문가 반주하고 다 갖춘 예배예요. 누가 예배 순서 가지고 지적하자면 지적할 게 하나도 없는 예배예요. 그런데 정작 진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는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외침이 들리는 교회가 아닐까 이 교회가? 탄식하시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너희들 영혼의 회복은 없다. 너희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한 귀퉁이에 서서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영이 죽어있는 분당 우리 교회 아닐까 그 두려움이 제 마음을 엄습하는 거예요. 가정에 종교적인 신앙 문건은 벽에 적어놓고 뭐 평안, 샬롬, 구호는 다 있는데 오늘 여러분 가정 한 귀퉁이에서 주님이 탄식하며 부르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뜻입니까?
모태 신앙인데, 목사 가정인데, 장로집인데 여전히 목마른 거, 여전히 목이 말라, 여전히 목이 말라. 여러분, 이 세 번째 단계가 왜 감사할까요? 그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귀퉁이에서 소리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은혜 아닙니까?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아닙니까? 이걸 깨달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내게 감사해요. 이번 추수감사절은요, 이 얕은 감사, 가자 수장절, 곡식도 많아지고, 우리 아들 그냥 공부도 못하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공부한 이상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걸 감사하는 그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기의 그런 어려운 상황, 이런 비천에 처하는 형편, 배고픔,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가 이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그 자족의 비결이 뭐냐? 그게 13절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절망에 빠질 때,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내가 실패의 자리에 빠질 때, 아무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던 그날 밤, 그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이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되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도 기쁨을 노래하는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추수감사절인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민 생활할 때 보니까 미국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공휴일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터키 이제 같이 먹고 나누고 하는데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12월 25일까지 한 달간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물론 완전히 상업주의로 빠져가지고 뭐 타락한 그런 절기지만, 저는 오늘 뭘 선포하고 싶었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가장 크고 놀라운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라면,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문화로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1년 전 이맘때에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선포한 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상업화로 물들어가지고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있지도 않은 그 산타 할아버지 존재를 아이들에게 믿게 만들려고 막 무리를 뚫는 모든 부모님들을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걸 그렇게 속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루돌프 사슴코가 주인공이 된 이 크리스마스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요, 그 카피라이트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내가 돕고 싶다고. 이 전문가가 1년 가까이 교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누었는데 참 좋은 그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다가 이 스티커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를요, 차 뒤에다가 붙여도 되고, 또 자기 눈에 잘 띄는 부엌에다가 붙여도 되고, 학생들은 책상에 붙여도 되고, 여기에 이 크리스마스 리본이라는, 이게 뭐냐, 이 리본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요, 이 리본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새로 태어나다, 그거 아닙니까? 새로 우리가 이제 갱신하다, 활발해지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리본, 이제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크리스마스도 다시 태어나고 또 우리도 다시 태어나자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스티커를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이제 이게 잘 갖다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누어 드린 이 시뻘건 이 종이 한번 다 꺼내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가이드북에 보니까요, 사랑과 나눔으로 다시 태어나는 크리스마스 리본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6년 전 그날 사랑을 전하러 온 예수님의 탄생으로 세상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당신과 함께 다시 태어납니다. 사랑과 나눔, 크리스마스 정신을 이어갑니다. 크리스마스 리본, 이런 설명이 있고요. 그 세 가지 이번에 저희가 만든 구호가 있습니다. 리본은 드림입니다. 리본은 섬김입니다. 리본은 누림입니다. 이걸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리본은 드림입니다. 이게 뭐냐, 이 드림에 이런 설명이 있죠. 나의 욕구를 채우는 삶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채우는 삶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38개의 기관을 여기다가 열거해 드렸는데요, 맨 위에 주사랑 공동체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교회가 너무너무 귀한 게요, 이 베이비 박스라고, 이제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베이비 박스에다가 이 아기를 넣고 가면은 이 아이를 길러주는 데가 이 단체예요. 제가 참 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하면은요, 어떤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는 눈물로 이 베이비 박스에다가 얘를 이제 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견디다 견디다 이 아이를 되찾아갔대요, 그 미혼모가. 근데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 미혼모가 아이를 다시 키우려 결심을 하면은요, 그 베이비 케어 키트라고요, 분유가 필요하고 기저귀가 필요하고 또 물티슈가 필요하고 아기 옷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한 세트로 묶어 놓는, 이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게 한 달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래요. 이번 성탄절날 여기에 1번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서 우리가 이 베이비 케어 키트, 분유, 기저귀, 옷, 물티슈, 이거 우리 미혼모들에게 장만해 주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10만 원 혹은 20만 원 하면 미혼모 한 달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두 달, 세 달, 네 달, 우리가 이걸 하자는 거예요. 1번부터 지금 38개 기관 맨 마지막에 푸드 스마일즈 우양이라는, 어려운 이웃에게 먹거리를 돕고 놓인 어르신들에게 신선한 김치, 밑반찬 이런 지원하는 이 단체 이르기까지, 이번 성탄절날 우리가 탐심에 쩔어가지고 내가 누리고 즐기는 크리스마스에서 어려운 이웃을 필요를 채우는 크리스마스로, 이게 한 5억 좀 더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저 확신합니다. 이거 다 채울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 주 지나면요, 크리스마스 양말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에게 자녀 교육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아빠가 니들한테 크리스마스라고 선물을 줬는데 이제 내가 니한테 현금으로 줄 테니까 이거를 이 박스에 넣어서 우리 미혼모 한 달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가정이 한 달 동안 모금을 해서 이제 이것을 만들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여기 군 네이버스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그 빈곤의 사각지대, 어지간히 가난하면 지자체에서 이 사춘기 아이들 그 생리대를 도와준대요. 이 사각지대 아이들이요, 생리대를 지급도 못 받고, 어떤 그 사례를 보니까 아빠랑 둘이 사는 이 여자아이가 초경을 했는데, 생리를 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지금요 전국에 10만 명이 됩니다.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이 전국에 23만 가정이래요. 이번 성탄절날 이런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선물하고, 여러분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하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리본은 섬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35개 기관을 저희들이 선별을 했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찾아가는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정신이, 사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성탄절날 고아원에도 방문하고 양로원도 방문하고 군부대도 방문하고 찾아가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이거 살리자는 거예요. 맨 앞에 나와 있는 당동구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기흥 해피실 실버홈, 등촌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여러 기관들을 우리가 다락방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단체로 찾아가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본은 누림입니다. 상업주의에 찌들고 물든 성탄절 말고 진짜 주님으로 기쁨을 누리자고 여러 가지 여기 내용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제 한 달 동안 가족들이 모여서 의논하세요. 교회가 시킨 대로 하는 크리스마스 말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 관계가 서먹서먹했던 이웃을 집으로 초청하기, 너무 고마웠던 이웃을 또 집에 초청하기, 다락방별로 교제하기, 가정가정별로 여기 드린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인공 되는 진짜 누림이 있도록. 그래서 제가 앞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나만의 크리스마스 리본은 무엇 무엇입니다. 찾아도 없습니다. 안 드렸어요, 이거는. 곧 드릴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번 작성해 보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만의 크리스마스는 강동구 노인 종합복지관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이제 이 크리스마스 때 이 어른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또 이런 거예요. 나만의 크리스마스 리본은 나눔, 섬김, 드림입니다. 또 나만의 크리스마스 리본은 전세를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요, 분당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설교 듣고 진짜 전세값을 안 올렸다고 직장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런 일이 있대? 그 다음 어떤 사람 말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교회가 원래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날 수장절적인 감사, 초막절적인 감사, 요한복음 7장 37절적인 감사,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재가 내게 감사인 그런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껍데기만 남은 행사만 남은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제대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번 한 달 동안 성탄절의 의미를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공 되시는 주님이 기뻐 함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 축제 같은 성탄절 한 달 내내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작은 헌금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드리고 싶은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네 마음 내가 다 받았다, 조금도 마음 쓰지 마라, 주님의 위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허희경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실 텐데 준비하신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주 보게 하시고 시련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감사를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몸도 맘도 연약하나 하시네. 마음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